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켈레디. 좀 빠르게 왔습니다. 패드는 더마토리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 여러분, 오늘 저 만반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선 제가 꾸준히 잘 썼던 제품들을 소개해드렸고, 색조 싹 바꾼 좀 새로운 느낌의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히알루 플러스 세럼. 이거 발라줄게요. 얼마 전에 서울에 크리에이터 친구들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제휴 집에 갔었거든요. 제휴 집에 보노 보러 놀러 갔는데, 거기 친구들이 다 뷰티 유튜버예요. 재경이가 되게 조심스럽게 치수 알고 눈썹을 한번 내가 해줘봐도 돼? 약간 일자로 하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하면서 스킬을 좀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약간 새로운 아이템들 소개드리면서, 오늘 이 올해의 컬러, 피치 퍼즈 가디건 입고, 새로운 색조도 한번 써볼게요. 기초를 빠르게 해주겠습니다. 어바웃미 숲 진정 수분 크림. 이거 광고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광고로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진짜 다제 취향이라서 잘 쓰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안 밀리고 안 들뜹니다. 오늘 피부 상태 좀 좋은데요? 여러분, 저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앉아서 찍는 영상들 약간 뚝뚝 끊긴다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저도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파인애플 거막 계속 찾아보고 했거든요?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카메라 촬영 프레임은 29.97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팅해뒀던 그 값이 있거든요? 출력 세팅해놓은 값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릴스를 이렇게 몇편 하면서, 릴스는 또 다른 설정 값을 해야 되더라고요. 새로 영상으로 추출해야 돼가지고, 그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파인애플에서 다시 제가 설정해둔 값이 아니라 기본 설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원래 제가 몇년 동안 항상 했으니까, 나는 똑같이 추출하는데 왜 자꾸 끊기게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추출을 23프레임으로 잘못 추출을 해가지고 영상이 좀 끊기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번 영상부터는 안 끊기게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몇 년을 다뤄도 진짜 알못이어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런저런 얘기하면서 메이크업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어디를 가냐면, 다음 주가 벌써 설이에요, 여러분. 벌써 2월이라니. 벌써 설이라니. 진짜 시간이 빠른데, 남자친구가 제주도 사람이라가지고, 고향이 제주도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고향에 가려고 해도, 제주도는 진짜 표가 없더라고요. 명절에는 표가 잘 없고, 있어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한주 전에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빠는 제주도에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가기 전에 잠깐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빠를 잠깐 만나러 다녀오려고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부산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가거나 멀리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다크서클 커버를 할 건데요. 요거를 새로 구매했어요. 누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다양한 색상 있는 컨실러입니다. 저는 보시면 여기가 다크서클이 좀 짙게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저는 항상 그냥 다크서클 착착 착착 이렇게 해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눈 라인이 살짝 항상 침침했는데, 요거를 그때 재경이가 요거를 커버를 해줬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번 신경 써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크서클 부분을 가려줍니다. 가볍게만 두드릴게요. 컨실러 색상으로 기미 쪽도 살짝 가려줄게요. 제가 여드름이 많지 않다가 최근에 트러블, 좁쌀 여드름 좀 많이 생겨가지고, 요런데 제가 짰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색소 침착되면서 흉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극락 받으러 갔는데, 거기 에스테틱 원장님이 손으로 절대 짜지 말라고, 좁쌀이나 이런 거는 꼭 관리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최대한 제가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 그런 거잘못 봐가지고 맨날 집에서 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흉이 생기네요. 이렇게 가볍게 커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잘 쓰고 있는 게 한스킨 누디신 글로우 베이스 바닐라 베이지. 이게 제가 느낄 때는 파운데이션 같으면서도 굉장히 촉촉하고 글로우하면서 윤광 피부 만들어주거든요. 이거 얇게 얇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걸로 베이스 올리거나 아니면 한스킨 쿠션 쓰고 있어요. 엄마가 직접 바른 김 있잖아요. 직접 바른 김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직접 바른 김이랑 갓짠 들기름을 하사해주고 가셔가지고, 어제 그걸 딱 발랐는데, 들기름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갓짠 들기름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당장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들기름 막국수 해먹는다 해가지고 어젯밤에 야식으로 너무 먹고 싶었지만 참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유산균 먹고 들기름 막국수 먹었어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피부 진짜 좋아 보이죠? 이게 글로우가 너무 막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피부가 좋아서 스킨케어 잘해서 나는 그런 윤광의 느낌이거든요. 퍼프로 그냥 팡팡 두드려만 줘도 아주 예쁩니다. 그다음에 지금 광이 좀 과하게 많이 돌잖아요. 너무 반짝반짝하면 개기름 같으니까 살짝 잡아줄 건데 뷰오브 브러쉬 좋더라고요. 딱 여기 면적에 닿기가 좋아요. 바닐라 코 파우더. 살짝만 덜어내가지고 다 덮는 게 아니라 여기 눈썹뼈 이 부분이랑 앞부분 여기 쉐딩 해줄 거니까 살짝. 그 다음에 윤곽을 잡고 갈게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 컬러. 쉐딩이랑 볼륨 파우더 같이 들어있는 조합이거든요.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이거 어제 도착해가지고 오늘 처음 써보는 거. 소량 묻혀가지고 눈썹에 파우더로 먼저 처리를 해줄게요. 이게 재경이가 이제 알려준 꿀팁인데 그냥 바로 눈썹 펜슬로 그리는 것보다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해서 라인을 잡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이렇게 먼저 하기. 이렇게만 해도 라인이 나오거든요. 항상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렸는데 아치형보다는 오늘 약간 일자로 해볼 거예요. 라인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 롬앤 아이브로우로 일자 눈썹 그려볼게요. 카메라 켜고 하려니까 갑자기 긴장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너무 아치로 가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윤곽 먼저 잡고 갈게요. 윤곽을 코 쉐딩부터. 브러쉬 진짜 부드럽다. 여기 윤곽을 살짝 잡고 코.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걱정이 진짜 많은 인간이잖아요. 좀 유튜브에서 되게 좋은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은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정말 빵원으로 할수 있는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저는 유튜버 이연님 영상 보고 알게 되었는데 원래는 아티스트 웨이라는 분이 먼저 이제 제시한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요런 노트 있죠 여러분. 그냥 줄노트? 이렇게 생긴 줄노트? 여기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45분 동안 뭐 오늘에 있던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난 이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고 오늘 내 기분은 어떻고 하는 그런 모든 그냥 솔직한 감정들이나 내 생각들을 다 적는데 45분을 권장하는 이유가 뇌가 깨어나기까지 45분이 걸린대요. 깨어나기 전에 적어야 솔직한 내 감정들이 나오는데 튀어나오는데 45분이 지나고 뇌가 깨어나면서 뇌가 계속 자기 방어를 하고 좀 솔직하지 못하게 글을 적게 된대요. 그 원리를 듣고 저는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무의식 중에 내가 나를 되게 감싸고 방어하는 게 생기는데 그게 없을 시간이 눈 뜨자마자 45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한번 해봤단 말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큰 노트에 3페이지 적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팔이 너무 아프고 요즘에는 이렇게 막 손으로 글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글씨가 처음에는 막 예쁘다가 점점 날아가더라고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피치 스퀴즈. 근데 이거를 해보면은 내 감정에 되게 솔직할 수 있고 좀 걱정 같은 걸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일기 써라 일기 써라 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침에 쓰는 게 조금 색다른 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좀 약간 마음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3페이지까지 못쓸것 같고 아니면 수첩 요만한 거 써야 돼. 요 정도 크기 3페이지 쌉 가능. 요 정도 크기 3페이지는 조금 어렵긴 하다. 꼭 3페이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3페이지 정도를 써야 이제 나의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온다가 이제 주 핵심이라서 오래 해본 게 아니라서 막 강추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좀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쓰던 거고 재경이가 추천해준 게 요건데 진짜 약간 피치피치 복숭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걸로 그때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조금 메이크업 바꿨는데 어때요? 라고 했던 그 메이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메이크업 이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눈두덩에 펄을 안할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피치 컬러로 베이스 색상만 계속 쌓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색상. 근데 실제로 제가 요즘에 작년부터 제가 수첩 사면서 수첩에다가 해야 될 일들이나 그런 걸다 적거든요. 저는 이게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 미라클 페이지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날로그가 너무 잘 맞고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디지털 막 아이패드로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게 이미 스트레스야. 그것도 일종의 어떤 업무의 연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 쓰고 막 찍찍 긋고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그런 종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훨씬 더잘 맞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다음에 조금 뾰족한 걸로 언더도 살짝. 그다음에 노베브 아이마스터 이걸로 애교살 그려볼게요. 제가 노베브 이 컨실러 진짜 잘 쓰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방법은 컨실러 하고 바로 펄을 올렸었거든요. 섀도우 펄을. 조금 더 오늘 색상을 입혀볼 거예요. 저는 애교살이 이렇게 눈 떴을 때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애교살의 그 깊이가 깊지 않거든요. 좀 얕은 편이어가지고 그 경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억지 웃음을 웃어야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삶은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걸로 색상을 먼저 한겹 올려줄게요. 생각보다 전혀 과하지 않고 오히려 눈밑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이걸 왜안 했을까? 이건 약간 펄감이 있거든요. 얘로 볼륨감 줄게요. 애교살 생긴 거 보이실까요? 쉐딩 컬러로 경계를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컨실러 펜슬로 한번더 다크를 깔끔하게 커버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거 완전 추천. 지금 제가 여기 다크서클 조금 강조되는 것 같아가지고 머스트해브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 피치 베이지거든요. 다크서클을 한번더 커버를 했어요. 훨씬 더 안색이 좀 밝아 보이는 느낌? 여기를 살짝 더 터줄게요. 조금 더 음영을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이라이너로 살짝 시원하게 터봤습니다. 어떤가요? 여기가 훨씬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아이라이너 라인 풀어줄게요. 여러분, 제가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명절 챙겨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하니까,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좀 못하겠는 거예요. 약간 눈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꼭 금전적인 걸로 하지 않더라도, 약간 선물 같은 거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명절에 먹을 고기를 좀 사고, 비첸향 육포 있죠, 여러분? 육포를 선물, 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육포가 한입 크기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나눠 먹기도 좋고 좀 번거롭지도 않고 가볍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아, 내가 확실히 이제 나이가 좀 드는구나를 좀 실감했다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요즘 핫한 피 블러셔 이것도 구매했거든요. 이거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두개 구매했는데 원래 두개 사면은 키링 같은 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버렸는지 아니면 누락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피 리벤치크 블러리 푸딩팟 마이 컬러랑 비 컬러 구매했는데 오늘은 비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요런 색상입니다. 이게 진짜 부드럽거든요. 퐁신퐁신한 그런 질감인데 손에 이렇게 묻어요. 이거 펴서 바르니까 예쁘더라고요, 색깔.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손으로 바르는 것도 예쁘고 오늘 가디건 색이랑 딱이다 그죠? 피치 퍼즈랑 딱이다. 저는 이게 조금 더 노란기 돌고 약간 더 피치 색깔? 복숭아 컬러일 줄 알았는데 제가 봄 소프트 컬러고 23호 톤인데도 저한테 약간 차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제가 느낄 때 가롬 컬러랑 또 유사하다고 느껴져요. 코 쪽도 살짝 이어줄게요. 여기 마이를 살짝 올려줄 건데요. 마이는 조금 더 핑크빛이고, 비 마이 컬러입니다. 톡톡톡. 중앙에만 살짝 올려줄까 봐요. 오늘은 블러셔에 약간 힘을 줄 거고, 눈에는 애교살에 살짝 힘을 줄 거고, 립에서는 힘을 싹뺄 거예요. 이거 향 진짜 달달한 향 난다. 오늘 블러셔에 힘을 좀 줘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한 포인트 놓칠 뻔했는데, 이 섀도우 펄 있죠? 이 펄이 좀 반짝반짝한 굵은 펄감이거든요. 이걸 묻혀가지고 애교살에 톡톡톡 올려줄게요. 이걸 해주니까 훨씬 더좀 상큼해 보이고 애교살이 강조되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애교살의 색감을 무조건 올리고 펄을 올려야 훨씬 더 예뻐가지고 펄감 느껴지실까요? 이렇게 쿠션으로 눌러줄게요. 저는 제가 촉촉 립이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노베브 브릭 베이지로 립 라인을 살짝 먼저 오버립 시켜줄게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모든 걸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주고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산을 그렸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를 좀 그냥 자연스럽게 쓱 지나갈게요. 입꼬리 쪽도 조금 더 도톰하게. 여기 라인을 살짝 터주고요. 깊이감을 살짝 입꼬리 올라가 보이게. 이렇게만 해도 지금 오버립 느껴지시죠? 나의 무늬 진짜 많았던 페리페라 잉크 글래스팅 립글로스 956. 956 컬러 발라주겠습니다. 이것도 이 틴트 그대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또 배워왔잖아요. 이렇게 립브러시 있죠? 립브러시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묻혀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려줄게요. 그냥 제 입술 컬러에 아주 약간의 살구빛만 추가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면서 여기 위에 여기도 살짝 입술선 살짝 중앙에도 살짝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륨 파우더로 마무리 해줄 거거든요. 볼륨 파우더 슥슥 싹싹 묻혀가지고 한번 털어주고요. 살짝 덜어내고 저 약간 꺼져있는 여기 있죠? 다크서클 쪽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밝혀줄게요. 여기 밝히고 그 다음에 저 요즘 너무 고민인 이 팔자. 팔자에도 볼륨을 줄게요. 이마도 살짝.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볼륨 파우더 해준 쪽, 여기는 지금 볼륨 파우더 안한 쪽이거든요. 여기 다크서클이 좀 많이 커버가 됐고 여기는 아직 조금 들어가 보이는 그런 느낌 느껴지실까요?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딱 티가 나거든요. 여기다가 다시 볼륨 파우더 살짝. 여기 눈매 쪽이 엄청 또렷해지고 선명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줘도 얼굴 확 살아나는 느낌. 저는 턱을 꼭 해주거든요. 턱에도 볼륨을 살짝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머리 살짝 신경 써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색조랑 지금 옷이랑 엄청 잘 어울리죠? 완성을 하니까 너무 예쁜데요? 좀 또렷해 보이고 코라인도 싹 잡히면서 중안부 여기가 좀 밝아진 느낌. 저 원래 다크서클 있는 여기 어두운 부분이 환하게 싹 펴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최근에 느낌을 싹 바꿔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고급 컨설팅을 해준 제이웨이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영상 한번 맞춰볼게요. 이 눈, 코, 입, 이목구비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사소한 디테일이 퀄리티를 높여준다. 메이크업 어떠신지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수다는 많이 못 떨었는데 재밌게 메이크업 해가지고 아주 신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